포항시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주회남 의원은 공유경제와 도시공간의 활용성, 무장의 통합놀이터 설치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정숙 의원은 여성정책 담당관실 신설, 구룡포 캠핑도서관 조성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강덕 시장과 송경창 부시장은 포항시의 공유경제 현황, 여성정책 자문관 운영 검토, 각종 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설명하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